케어슬라 페이셜 라이너 리프팅 겔 클렌저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리프팅 겔 파우치 한 팩을 개봉하여 손이나 팩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적당량을 취해 적용 부위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. 바르실 때는 목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귀 끝까지 길게 발라줍니다. 턱밑을 발라주시고 볼을 발라줍니다. 이때 바르실 때는 헤어라인 끝까지 골고루 고른 두께로 발라줍니다. 볼은 총 3등분 정도로 나누어 턱끝에서 귀끝, 입꼬리에서 귀중앙, 코끝에서 관자놀이까지 발라줍니다. 눈밑을 바를 때는 눈에 주름을 잘 펴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. 이마 부분은 눈썹부터 헤어라인까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길게 길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. 이마의 주름 사이사이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. 코 부분은 팔자주름 부위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코 옆면 부분과 미간 부분까지 길게 발라줍니다. 입 주변은 턱부터 입꼬리 부분을 올려주는 느낌으로 동그랗게 도포해줍니다. 약 20분에서 30분 뒤 리프팅 겔이 완전히 경화되면 바로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줍니다. 세안 후 스킨케어로 마무리해줍니다. 이때 보습을 충분히 해줍니다.